트러블메이커 유튜버 카광이 최근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카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SMR 3년 만에 이혼한 여자 개그우먼 RP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카광은 해당 영상 초반부 본 영상은 특정인을 비하할 의도가 없는 영상이다. 실제 인물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라고 밝혔지만 해당 영상이 특정 인물을 저격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카광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ASMR 콘텐츠를 시작했죠. 그는 저 결혼한다. 아, 이 사람이구나. 딱 확신이 왔다라며 손으로 부캐 축의금 봉투를 만지며 ASMR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카광은 3년 후 모습을 연출하며 초췌한 차림으로 등장했죠. 그는 개인적인 소식으로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쉽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혼을 하게 됐다. 남편과 합의를 해서 이혼하게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광은 이혼 서류 뭉치들을 손으로 긁으며 다시 한번 ASMR 소리를 들려줬죠.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ASMR 상황극 같지만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다소 불편하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카광이 패러디한 영상이 최근 결혼 후 3년 만에 파경 소식을 알린 개그우먼 강유미의 콘텐츠를 따라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였죠. 실제 카광 영상 제목에는 바로 강유미의 이혼을 떠올리게 만드는 개그우먼 이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ASMR 콘텐츠 역시 강유미 유튜브 채널에서 주력하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개그우먼 강유미를 저격한 콘텐츠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카광의 영상을 챙겨보는 시청자들도 비난의 댓글을 달고 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건 좀 선 넘었는데 재밌지가 않다. 남의 아픔을 아무렇지 않게 웃음으로 소비하네. 재밌게 해보려고 한 건 알지만 너무 못됐다. 라는 등 불편하다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해당 영상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